굿모닝 비트코인.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루미디어 신지혜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오늘 업로드가 좀 늦었죠? 여러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녹음을 하다보니까 오늘은 좀 아침에 소음이 있어서 제가 부득이하게 9시 넘어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자, 비트코인과 에더리움, 리플 같은 경우 오늘 아침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이요.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알트코인들 굉장히 초록불을 켜주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전반적인 혼조세 속에서 상위에 올라와 있는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오스, 리플 등은 하락하고 있지만요. 이렇게 알트코인들이 굵직한 시총을 가진 것들, 그리고 좀 소규모 코인들까지도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게 조금 긍정적인 분위기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좀 받쳐주고 있는 알트코인들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 시장 가치도 1,394억 달러 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점유율은 50%대로 줄어든 상태고요. 50.8%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기권 10위 내 분위기 좀 살펴보시면요. 코인마켓캡과 코인360의 가격은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이 코인마켓캡 기준으로는 소폭 오르고 있지만 사실 눈에 띄는 상승세는 아니고요.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바이낸스코인 4%, 스텔라 0.7%, 트론 0.98% 등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카르다노가 7% 급등세 유지하고 있는데 관련된 뉴스는 뒤에 살펴보실게요. 자, 이렇게 각각의 이슈로 초록불을 켜주고 있는 알트코인들 많은 상황입니다. 거래소의 거래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고된 거래량 위주로는 비트맥스, 에프코인, 빗썸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지만요. 조정 거래량에 가보시면 좀 차이가 많이 나죠. GB.com이 1위, 바이낸스 2위, BW.com이 3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업비트 같은 경우는 22위권에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빗썸에서의 분위기는 조금은 다릅니다. 이더리움과 리플이 오르고 있는데 큰 폭으로 오르진 않습니다.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스텔라루멘, 트론, 에이다 등 모두 강세고요. 에이다는 8%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트캐시를 제외하고는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띄고요. 엔진코인도 오늘은 소폭 조정받고 있습니다. 업비트로 가보겠습니다. 업비트에서는 현재 가장 거래가 많은 것 세타퓨얼인데요. 세타퓨얼이 22일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세타퓨얼은 세타의 블록체인 운영에 사용되는 토큰이고요. 가스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해요. 세타 보유자에게 1:5 비율로 배분이 됐고요. 3분기 이후 노드 구성이 확정되면 연간 5% 비율로 공급량이 증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상장을 하면서 상장 특수를 누리고 있는 세타 토큰 오늘 2% 넘게 오르고 있고요. 크루스톨 코인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콘텐츠 프로토콜 토큰은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오늘부터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시장의 여러 뉴스들을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저희 굿모닝 비트코인이 거의 1년 가까이 운영이 되어오면서 똑같은 패턴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가지 뉴스들을 좀 종합해서 큐레이션하는 형태로 바꿔보고자 하는데 오늘은 그 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댓글로 의견 많이 주시면 반영해서 더 좋은 뉴스로 바꿔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investing.com의 뉴욕 증시 관련 소식부터 살펴볼게요. 금리와 주가가 하락 쓰나미를 겪고 있다라는 뉴스핌의 기사를 인용을 했는데요. 주가가 국제 유가와 함께 동반 하락하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번지면서 금값이 2월 말 이후 최고치로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장 오늘 새벽 마감한 다우지수가 1.77%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더 많이 하락했습니다. 2.5% 정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경기 침체 공포가 온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이요. investing.com의 주간 논평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림을 보시면 이게 파월이고 트럼프입니다. 파월의 금리 인상 포기로 트럼프가 승리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하지 말라는 쪽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써왔거든요. 잘 되고 있는 미국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지 마라 라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파월이 실제로 중앙은행에서 수장을 맡고 있는데 그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멈추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 그런데 일단 시장은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모습입니다. 보통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경기에 대한
과열 우려 때문이고요. 금리를 낮추는 쪽이 경기를 회복시키려는 쪽의 움직임이잖아요. 일단 금리 인상을 종료했다는 것이 투자자들에게는 실물 경기 하강 리스크가 아니냐라는 그런 쪽으로 더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런 주간 논평까지 좀 살펴보셨고요. 앞으로 종종 업데이트 될 때마다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죠. 자, 그리고 다시 암호화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현재 가격이요. 확인해 보시면 3,943달러, 4,000선 바로 밑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요. 이 애널리스트는 2,000달러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전통적인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자, 이게 2014년과 5년 사이의 그래프고요. 그리고 이게 현재의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패턴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거래량이 하락하는 쪽에서 저점 한번 나오고 고점, 그리고 약간 높은 수준에서의 저점이 나온 후 다시 고점이 나오고 하락을 한다는 건데, 이분에 따르면 차트가 지금 굉장히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현재 이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 한번 올라갔다가 2000달러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주장을 조시 레거라는 암호화폐 분석가가 내놓은 상태입니다. 2019년과 2015년의 바닥을 비교했는데요. 자, 저희 블록미디어 기사를 보시면요. 이번에는 2018년 11월 급락과 현재의 차이점을 짚은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작년 11월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6,000달러 선에서 계속 보합권을 보이면서 제가 너무 지루하다라고 말씀드린 것들을 기억하실 텐데요. 그 후 3개월간 머물다가 몇 주 만에 3,000달러 정도로 급락한 것도 기억을 하시죠? CCA는 이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그때와는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거래량이 굉장히 적었지만요. 11월 이후 비트코인 거래량이 뚜렷하게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이 거래량이 늘고 있다는 것은 급락 가능성을 그나마 조금 낮춰줄 수 있다는 변수가 될 텐데요. 그리고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 오늘장에서도 나타나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3,000달러 또는 2,000달러 아래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은 글쎄요, 한번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이겠죠. 실제로 보시면요, 코인 마켓캡 차트인데요, 1년 차트를 가져왔는데 이게 작년 11월 정도에 급락 전의 거래량이고요. 현재는 거래량이 그래도 24시간 기준으로 많이 증가를 그때보다는 한 상태이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비트코인 가격이 만 달러에 갈 것이다. 비트맥스 CEO가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올해 4분기에 예측입니다. 현재가 1분기니까요. 올 말까지 가면 비트코인이 만 달러 간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사실 만 달러는 그래도 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치여서 좀 희망을 갖게 되는데, 이 비트맥스 CEO 아서 하이스 같은 경우는 믿을 만한 게요. 5,000달러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사람이었거든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긍정론을 외칠 때 아니다, 바닥을 더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4분기에 많은 자금들이 비트코인 쪽으로 유입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글쎄요, 한번 지켜봐야겠죠. 자, 일본의 SBI 굉장히 큰 금융대기업인데요. 곧 채굴 사업에 뛰어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베어마켓이라는 것은 약세장이죠. 약세장 속에서도 이렇게 과감한 행보를 보이는 것이 CCN을 통해 보도가 됐는데, SBI 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채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을 해왔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비트메인이나 캐넨 그리고 GMO가 채굴 사업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15개월 동안 이어지는 약세장 속에서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은 암호화폐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확신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타이밍, 지금 비트코인 채굴에 뛰어들고 있는 SBI의 타이밍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해시레이트도 많이 오르면서 예전과는 또 상황이 다르다라는 그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채굴업자들이 좀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신규로 진입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일본의 GMO 같은 경우에는 13억 엔의 손실을 작년 한해 봤다라는 주장이
그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자, 과연 SBI의 채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BIS는 은행들의 은행이라고 불리는 국제결제은행입니다. 이 은행의 매니저인 아구스틴 칼스텐스가 중앙은행이 절대 중앙은행 통화를 만들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이분은 그동안 비트코인이 버블이다, 폰지사기다, 재앙이다, 너무 환경을 오염시킨다 이런 안 좋은 이야기만 쏟아냈던 사람인데요. 자, 중앙은행들이 자꾸 디지털 통화 하는데 이건 정말 금융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일 중앙은행들이 이걸 발행하게 된다면 금융공황이 올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많은 고객들이 시중은행으로 계좌를 옮기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자율에 악영향을 끼치고 은행 대차대조표만 엄청나게 늘리는 꼴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을 해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선물시장이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영향력을 크게 더 행사할 수 있다라고 비트와이즈 자산운용이 밝혔다는 소식 저희 블록미디어가 코인데스크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비트와이즈는 비트코인 전체 거래량의 95%는 가짜다. 그리고 규제받는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5%의 진짜 현물 거래와 비교하면 비트코인 선물시장은 규모가 상당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정말 비트코인 거래량이 많이 부풀려져 있다면 그나마 거래소, CME 거래소나 CBOE 옵션 거래소가 제시하는 그 선물 거래량이 지금까지 비트코인 시장에 굉장히 큰 편이다라는 그런 주장인 것이죠. 최근에 옵션 거래소 같은 경우는 선물 거래 계약 추가를 중단한 상태인데 하루 평균 선물 거래량은 $8,500로 바이낸스의 평균 현물 거래량인 1억 1천만 달러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멕시코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 활동을 사실상 금지했다는 소식. 자,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를 수용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현재 은행 시스템 접근을 방해하는 법안이 제안됐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다시 문맥에 맞게 바꿔보면요. 멕시코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현재 은행 시스템을 좀, 해를 끼치고 있다라는 생각 하에 방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제안됐다는 것 같아요. 공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것은 아니지만요. 은행 시스템 이용을 제한할 경우 거래소 활동을 사실상 중단시키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은행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된 거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고 있고 또 중앙은행을 통해 제한됐다는 점. 그래서 멕시코 중앙은행은 암호화폐를 지지할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는 점. 비트코인이스트가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국내 소식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클레이튼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데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인 그라운드 X가 발행하는 거죠. 근데 클레이튼이 최근 판매하겠다는 업체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해요. 가짜 클레이튼이 잘못된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그라운드X가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유통되는 클레이튼은 사기의 위험성이 높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클레이튼 판매 관련 공식적인 정보는 카카오나 클레이튼, 그라운드X에서만 발표가 된다. 이 외에서는 사기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는 공시가 나왔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급등하고 있는 카르다노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급등에도 불구하고 강세 모멘텀 가능성은 낮다라는 그런 CCN의 기사가 나와 있네요. 메인넷 카르다노가 상승 랠리 시작 3시간 후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메인넷 공개에 대한 트위터 논의를 제안했다고 전했다고 해요. 카르다노가 최근 메인넷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요. 일시적인 것일 수 있다. 장기적 강세 모멘텀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기술적 분석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요. 미국 정부가 공항 등을 통해 국경을 통과하는 여행객들의 생체 정보 추적에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방법에 관심을 갖고 있다. 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여행 갈 때 항상 그런 검문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얼굴 여권이랑 대조해 보는 것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검사하시는 분들, 확인하시는 분들의 주관적인 정보에 많이 달려 있는데, 얼굴 비교와 생체 측정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정말 더 좋은, 확실한 그런 검색 수단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가격을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먼저 옵션 거래소는요, 0.13% 오른 3,970선에 마감을 지었네요. 그리고 CME 거래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뉴스들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업로드가 좀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하지만 저희 주말에도 열심히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